안녕하세요. 미스와이프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가 하루아침에 두 아이와 잘생긴 남편의 와이프가 된 엄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와이프가 된 여자의 친구 미선 역을 맡은 라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우 변호사나 이현우 변호사님. 아니 근데 실제로 정말 눈에 떴는데 진짜 이렇다면은 너무 놀랄 것 같아요. 난 늘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송시영 씨 같은 남편이 있다면 그게 더 놀랐겠죠. 이런 모습이어서 놀라운 게 아니라 아유 잘생겼다 잘생겼어. 엄마 귀여워. 아 근데 저는 진짜 딱 요만한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언니, 시골에서 여기서 이제 옆집 라미란 씨를 처음 만나네요. 하지마. 보이는 거 봐요 얼굴. 저는 저 웃음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저렇게 웃어? 아니 웃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웃는 연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실제로 친구들 만나면 이렇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되게 조용한데. 진짜? 아시잖아요. 부엌거리도 받았는데 진하게 한 잔 마라 삐리뽀. 저거 없었죠 대본에. 네 없었죠. 다 술 먹으러 가는 줄 알고. 18살에 실수와가지고. 18살에 시집을 와요? 제가요? 도대체 몇 살에 애를 낳았대요? 네가 낳으신 걸 왜 나한테 물어본대요? 내가 봐도 웃기네.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미란 씨 같은 거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내 팔자전이라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얼굴로 공무원 된 거야? 쓸데없이 왜 이렇게 잘생겼는데? 나는 기생오라비 같이 생긴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심지어 생긴 것도 싫다고? 이 대사 할 때 송승헌 씨가 이렇게 사슴 같은 눈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어요. 생긴 것도 싫다고요. 근데 제가 막 퍼부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아니 그렇지 않아 속마음은. 근데 이때 송승헌 씨가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각을 하고 막. 아니 여기 나오면 이불을 이렇게 들고 나가잖아요. 이불 들고 나가는 곡이 중간에 바지를 빼서 입는 그런 것도 송승헌 씨가 다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여태 송승헌 씨가 해왔던 그런 연기랑 되게 좀 톤이 다르니까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깜짝이야. 사실 저는 엄마 역할을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애들하고 이렇게 직접 만나는 역은 처음이에요. 애들이 다 없이 막 쪼 맞고 막 이런 거였으니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진짜. 그래도 꼬맹이가 제일 낫네. 저희 영화가 이제 8월 13일날 개봉하는데요. 라미란 씨 우리 영화 어때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일단 와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예. 네, 저희 영화 아주 시원한 웃음이 있고요. 또 따뜻한 눈물, 감동도 있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들 좀 마음이 답답하고 웃고 싶으실 때 꼭 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심심하셔도 꼭 와주세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답니다. 네, 8월 13일 개봉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